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실험 내용이니까 좀 재밌으니까. 자, 보자. 자, experience 아니야. 이거 학생들마다 헷갈리는데, experiment 뭐예요? 실험. 알겠지? experience는 경험이고. 자, 어떤 한 실험에서, 자, 연구자들은, 자, present가 뭐예요? 자, 우리 presentation 뭐 하는 거야? 발표. 그래, 발표하는 거. 발표하는 게 뭐예요?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동사로 쓰일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present가 우리 선물이잖아. 네. 그 선물을 주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기억하라고 그랬지? 자, present A with B예요. 아까 provide A with B도 기억나죠? 자, 똑같은 개념으로 쓰인 거야. provide를 여기서는. 자, participant는 뭐야? 참가자들이지. 자, 그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자, 뭐를? two photos. 두 개의 사진을 제시한 거죠. 제시했어. 자, 근데 어떤 사진이야? faces. 얼굴 사진을 두 개. 집중하고 있지? 자, and asked. 자, 이거 동사원이고, 이거 뭐예요? 동사투죠. 자, 그리고 뭐 했대? 참가자들에게 뭐 하라고? choose the photo. 사진을 선택하라고. 네, 선택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ask 몇 형식 동사죠? 5형식.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뭐 온 거예요? 투부정사. 자, 이 5형식에서는 이 목적어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어떤 사진이야?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문법적으로. 자, 이 대시 어떤 대시인지 보세요. 관계 대명사긴 한데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인 사진을 선택하라고 부탁했다 이거예요. 자, 이거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목적.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목적격? 주격. 아니죠, 그죠? 주격이 맞죠. 왜 그래요? 자, 여기 가르쳐놔. 여기 가르치고 삽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삽입할 때는 해석은 어떻게 알았어? 뭐뭐? 네. 하기에. 하기에. 알지? 자, 근데 얘는 문법적으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야? 더 매력적인 사진을 선택하라고 부탁한 거지. 자, 이게 근데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뭐?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야, 문법적으로. 여기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뭐 했어요? 자, and then handed. 얘가 동사 3예요. 동사 1, 동사 2, 동사 3. 자, hand가 손이잖아. 근데 여기서 뜻이 뭐야? 다르다. 건네주다. 아, 건네주다. 다르다는 뜻도 있어요. 핸, 손이 다르다는 핸들. 아, 핸들이 다르고, 핸드는 뭔가를 건네주다. 주다예요. 자, 누구한테? 그 사진을 준 거죠. 그 사진이 뭐야? 자기가 선택한 사진을 준 거지. 됐어요? 네. 네. 문희야, 집중 안 되고, 서건이, 집중 안 되게 대답을 해. 대답을 하면 집중이 되니까. 쓰는 척하고 끄적끄적거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ing, 콤마, 주어 동사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분사? 자, 분사구문 먼저 적어 놓고 시작할게. 자, using a clever trick. 자, 어떤 교묘한 트릭을 사용한 거예요. 자, 어떤 트릭이야, 근데? 자, 이거 PP야. 자,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그래, 뒤에 적어놓으니까 위치. 이즈. 이즈. 알겠지? 자, 선생님이 위치 이즈 써주는 건 이거 때문에 써주는 게 아니라 뒤에 적어놓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써주는 거야, 자꾸. 계속 생각을 하세요. 자, 인스파이어가 뭐야? 영감을 주는 거니까. 자, 영감을 받은 어떤 트릭을 사용해서야. 자,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거야? 스테이지 매직. 마술 무대. 뭐, 무대 마술. 알지? 그 한마디로 마술에서 어떤 트릭을 갖고 온 거예요. 자, 뭐 할 때? 참가자들이 receive the photo. 그 사진을 receive. 받을 때.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자, 사진 두 개를 보여줬어. 자, 어떤 게 더 매력적이냐? 라고 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아? 그래서, 저 A요. A랑 B 사진이 있어. 서건이랑 은우. 은우 사진이 딱 있어요. 증명사진이. 자, 어떤 사진이 더 괜찮아?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서건이를 선택한 사람도 있고 은우를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 그치? 네. 그리고 나서는 뭐 할 때? 그 참가자들한테 사진을 줬잖아.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그 사진을 받을 때 마술에서 영감을 받은 트릭을 사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it had been switched. 자, had been 특히 여기 위치 잘 쳐놓고. 스위치가 뭐야? 바꾸다지? 그러니까 바꾼 거야? 바뀐 거야? 바꿨다. 바뀐 거죠. 요 이 시간에 있는 거 뭐죠? 그 사진. 사진이죠. 사진 앞에. 오케이? 사진은 바뀌었어. 어떤 사진으로?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 그래. 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은 사진. 이 초음도 PP죠. 여기 뭐 생각했어요? 위치? 이즈. 뭐 이즈 워드 상관없어. 여기서는 어쨌든 선택된 사진으로 선택되지 않은 사진을 바꾼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희주가 서건이 사진을 선택을 한 거야. 아, 얘가 더 매력적이에요.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딱 줄 때 마법 마술을 사용해서 누구 걸 준 거야? 은우 걸 준 거지. 서건이 걸 준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네. 자, 그게 뭐래? 덜 매력적인 사진. 그러니까 은우 걸 준 거죠.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다른 사진을 준 거야. 선택하지 않은 사진.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원래 ing 콤마 주어 동사면 이 주어가 이 주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죠. 자, 근데 사진이 트리를 사용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자, 이런 거는 원래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냥 흐름상 알게 되는 그런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좀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주어라고 적고 researcher예요. I-S-E-A. 주어는 researchers. 알겠지? 저 it이 아니라. 저 it은 누구야? 사진. 사진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다 또 체크하나, 여기 밑줄 쳐놓고 시제라고 체크해 놓으세요. 자, 헤드 PP 나왔어요. 헤드 PP. 오케이? 네. 자, 받은 거는 과거야. 바뀐 건 언제 바뀐 거야? 더 과거. 더. 왜냐면 바뀌 전에 바뀌어져야 씹을 뭐야. 네. 사진이 바뀌고 나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야? 바뀐 게 더 먼저지? 네. 그래서 이게 시제 잘 신경 쓰라고. 헤드 빈 PP. 오케이? 시제. 자, 근데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remarkably, 이거는 놀랍게도 이거예요. 주목할 만하게도 하겠지. remark가 원래 주목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 이 사진을 뭐로써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써 accept, 받아들였대. 자, 선생님이 희주한테 서건이를 선택했는데 은우 사진을 줬는데도 희주가 뭐라고 했다는 거야? 어? 어, 이거 내가 선택한 거 맞네요? 라고 한 거지. 은우 걸 보고. 이해되죠? 대부분 놀랍게도, 그래도 놀랍게도 한 거지. 자, 그리고 나서는 뭐 했어요? proceed, 원래 proceed 때 앞으로 나아가다야. 여기서는 continue의 개념으로 쓰였어요. continue는 뭐예요? 그래, 계속 give argument. 자, 여기서는 논거라는 뜻이야. 이유. 이유를 계속 제공했대. 자, 뭐에 대한 이유예요? 의, 주, 동. 자, 여기도 그리고 시제 해놔야죠. 자, 뭐에 대한 이유를 자꾸 제시한 거야? 자, 그들이 그 얼굴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유를 단 거죠. 설명을 한 거죠. 아, 원래 희주는 서건이를 선택해서 처음에. 근데 은우 사진을 줬더니 아, 이거 맞아요. 내가 선택한 거. 그리고 은우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겨서 이게 더 좋아요. 이 사진이 더 좋아요. 라고 한 거지. 계속. 이해되죠? 자,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야 여기서? 서건이야, 은우야? 은우. 그렇죠. 그 은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자꾸 늘어놓은 거지. 자, 여기서 시제에 신경 쓸게. 자, 계속 설명한 걸 언제예요? 과거죠? 네. 선택한 건 언제야? 과거. 헤드 PP. 시제 신경 쓰고. 처음에 그 얼굴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들어놓은 거야. 웃기지? 그지?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이것은 revealed, 드러내다 폭로하다죠. 뭐를? 아주 놀라운 미스매치,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어. 자, 모아보사이의 between A and B죠. 자, 모아보사이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To rationalize outcome. 자, outcome이 결과고 rationalize는 합리화하다야.
자, 결과를 합리화하는 우리의 능력 사이에 아주 놀라운 미스매치를 드러낸다 이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저거야. 이 단어를 생각하면 돼. 합리화에서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우리 학생들 항상 선생님도 그래요. 자, 다이어트 할 거야. 근데 너무 배고파.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자꾸 뭐를 대는 거야. 월초당사는 일을 핑계를 대는 거죠. 지금 내가 선택한 건 이건데 운우예요. 운우인데도 합리화를 계속 대는 거지, 그지? 운우가 이래서 원래 선택한 거예요, 이런 거. 자, 이와 같은 발견은, 자, 신스가 중요해진 거야. 해즈빈 PP죠, 여기도. 해즈빈 PP. 잘 봐도. 자, 관찰한 거야, 관찰 된 거야? 되는 거죠? 자, 어디에서도? 다양한 도메인. 도메인은 영역이야. 다양한 분야에서도 관찰이 되어 왔다. 자, 예를 들면, including, 뭐뭐뭐를 포함하는 이거죠. 자, 잼에 대한 맛을, 그리고 뭐예요? 그래, 재정적인 결정.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상상해봐. 어떤 실험이었을까? 잼을 여러 개 준 거야.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A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뭘 준 거야? B를 준 거죠. B. 그러니까, A 브랜드가 맛있다고, 커피. 뭐, A 브랜드가 맛있다고 했는데, B 브랜드를 줬어. 실제로는. 그랬더니, 정말. 아, 그거지. 앱이야. 우리 연예인들 그거 있잖아. 연예인들 놀리는 그거에서. 나만 또 옛날에 본 거. 그거 있잖아. 손담비 나왔던 극한 직업. 몰라요? 나만 본 거야? SNL 니네 그때 어려서 못 봤나? SNL 알게 나왔는데. SNL에서 그거잖아. 손담비 매니저 극한 직업. 뭐 그거 있잖아. 거기서 손담비가 그러잖아. 이렇게 유병자한테. 야, 물 떠와 그랬더니, 물 갖고 와 그랬더니, 그냥 삼다수 갖다 줘가지고 막 짠 맞으면서, 야, 나 애비양 아니면 안 마시는 거 몰라? 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유주병제가 나온 건가 또? 응. 그 애비양 통에다가 수돗물을 받아준단 말이야. 그럼 걔가 손담비가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 역시 물은 애비양이야 이러잖아. 그치? 그 맛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는데도 뭐 하는 거야? 자꾸 합리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rationalize라는 단어 중요해. 여기서 핵심 단어예요. 네. 자, 34번. 선생님도 요즘 예능 좀 빨리 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과 너무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요즘 예능 뭐가 재밌어요? 런닝맨. 아, 미추리. 미추리 재밌으셔. 미추리? 알았어. 아니, 뭐 이제 9살 아니야? 안 한 지 좀 언제 됐잖아. 나 재방 보고 있어요. 오빠가 TV로 올라가서 있었을 거다. 자, 34번 볼게요. 자, 비전이라는 건 뭐야? 자, 너의 비전이 뭐니? 꿈 또는 뭐 계획 이런 거예요. 자, 비전은 비라이크니까 뭐야? 뭐뭐와 같다. 자, 슈팅 에러 무빙 타켓. 자, 움직이는 타켓에 총을 쏘는 것과 같대. 자, 움직이는 타켓에 총 쏘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 그죠? 그 말이야. 자, 프렌티 어거스틴. 자, 아주 많은 것들을 go wrong in the future. 자, 미래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잘못될 수 있대.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바뀔 수도 있대. 자, 어떤 식으로? unpredictable. 자, predict가 예견하다예요. 근데 어디부터 쓴 거 뭐야?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 한마디로 이 뒤에 내용은 뭐야? 비전이라는 건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지? 예견할 수 없으니까. 됐죠?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자, 너는 be prepared to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런 말이죠. 알겠지? 이제 내용 읽고 답 넣어볼게요. 자,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비즈니스맨의 긍정적인 포캐스트 예상이에요. 자, 4가 미리 보는 거야. 미리 보는 거야. 포캐스트가 예견이야, 예견. 예상이랑 똑같은 거야. 자, 어떤 사업과의 긍정적인 예견은
can be blown away. 자, blew away가 뭐냐면 blow away. 불어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be blown away가 뭐야? 불러. 네. 사라질 수 있다. 아니면 뭐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뭐에 의해서? cruel. 사악한, 잔인한 recession.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야. 자, 이번에 우리 코로나 같은 거죠. 자, 어떤 코로나 사태 전에 어떤 사람이 짜장면집을 냈어. 음식점을. 뭐,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의해서 예상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거지. 그죠? 어, 똑같은 거. 자, 또는 또 뭐에 의해서?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죠. 어, 내가 맛있는 짜장면집 내는데 옆에 호텔 셰프가 짜장면집을 냈어.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거지. 자, 그게 다 어떤 방식이야? 자, 왜이니까 이게 뭐 생각된 거예요? How. How는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자, 어떤 방식이야? 그가 예상하는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야. 그래, 예상 못한 방식으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Could have PP야. Could have PP. 자, 조동사 can't가 뜻이 뭐예요? 뭐뭐 일리가 없다. 없다죠. 자, 그러면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couldn't 해요, 그냥? 비... 아니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는 부자일 리가 없다죠. 자, 부자였을 리가 없다는 아, 히... 조동사. 그래, 조동사는 어떻게 해요? might. 아니... can't? not. Have PP. Have PP가 붙으면 뭐를 나타내는 거야? 과거. 그죠? 자, 조동사 추측에서는 뒤에 뭐가 붙으면? Have PP가 붙으면 뭐를 나타내는 거다? 과거. 자, 이거 잘 체크해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그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쟁 상대, 이거죠. 공격적인 경쟁 상대. 예상했을 리가 없는, 뭐 이렇게 되고. 자, 어쨌든 저, could나 have pp가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했죠? 네. 선생님, 빨간색으로 하는 데는 더 중요한 거라고 했어.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는 거. 이해도 확실히 해드리면.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못했어요. 잘 안 된 거지, 그지? 못 된 거지, 그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예시를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안 된 건데, or부터 보세요. 또는, in another scenario,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그의 판매가 skyrocket, 로켓이에요. 하늘로 치솟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잘 되는 거지. 그리고 그의 숫자는, 넘버, 여기서 숫자라는 건 뭘까요? 번호.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이거. 그의 숫자는? 훨씬 더. 자, 비교과 앞에서 이분은 뭐예요? 훨씬. 훨씬.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자, 수, 수. 수랑 관련된 건 뭐야? 수입 같은 거죠. 그치? 돈. 숫자니까. 그치? 어. 그의 수입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예요? 잘 된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위에 것까지 보고, 여기까지는. 잘 못된 거. 안 된 거고. 그래. 여기서는 잘 된 거. 자,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에서든, 자, 그는 어리석을 거야. 어떤 사건을 이거 보면 잘 되든, 못되든 그는 어리석은 거다. 자, 이것도 좀 체크해놔. 투부정사에서 조건이에요. 해석할 때 어떻게 조건을? 뭐뭐? 라면. 알겠지? 자, 그는 어리석게 될 거야. 바보가 될 거야. 자, 뭐하면? To stick to his old vision. 그의 예전 계획을 stick to. 고수하면. 자, 스티커 뭐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이는 거. 그래서 stick to가 동사로는 뭔가를 계속 지켜나가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의 옛날 계획을 고수하면 그는 뭐 한다는 거야? 어리석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라는 거지. 자, in the face of new data, 새로운 데이터의 직면에서 옛날 생각을 고수하면 그는 어리석은 거야. 자, there is nothing wrong. 잘못된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자, in, ing 뭐죠? 뭐뭐 하는데
자, ing 수거 3개, 바이 플러스 ing 뭐예요? 뭐 하물었어. 온 ing는? 뭐뭐 하는. 하자? 맞아. 맞아. in ing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거죠. 알겠지? 처음 봤어? 이 세 개만 알면 돼. 오늘 집중하고 있네. 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모디파이가 고치는 거예요. 자, 너의 뭐를, 비전을 고치는 데 있어서. 심지어 그것을 abandon. 포기하다. 포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마디로, 상황이 바뀌면 옛날 거 고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치든가! 반대. abandon. 그거 뭐라고 해요? 포기하다. 포기하든가. 했지? 그런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무하다면 필요할 때. 자, 근데 여기 뒤에 적혀있긴 하지만, 자, 여기 생략된 게 많아요. 자, 적어놓으세요. as it is necessary. 그치? 자, 만약 그것이 필요할 때는 이거지. 자, 그것이 뭐예요? 가주어예요. 진주어는 투부정사인데, 이 투부정사에서 뭐로 연결되느냐? modify로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자, 바꾸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ing 아니죠? 어, ing 아니죠. 투부정사로요. 오케이? 투 modify로 해야 되죠. y까지, i까지 썼다. 그리고 여기도 가면은 병렬되니까 여기도 or, abandoning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abandoning. done이 돼요. 이제 투부정사, 투부정사로 연결됩니다. 어, 답을 봐야지. 답은 4번인데 밑에 수거가 하나 있으니까. 자, 밑에 답 보고 갈게요. 자, 어떻게 하래? 자, make your vision. 비전은 여기서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꿈, 계획. 이거라고 했죠? 자, 근데 make가 무슨 뜻이야? 만들, 시키다. 그래서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뭔 거예요? 동사? 원형. 원형. 자, 그리고 conform to가 뜻이 뭐냐면 적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추다, 적응하다 이런 거. 자, 뭐뭐에 맞추다. 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너의 계획을 새로운 현실에 맞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알지? 자, 이번엔 마지막 37번이에요. 오늘 할 거. 됐어? 소리야. 아, 이 노래 너무 좋더라.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 꼭 들어봐야 되나? 미추리하고 미추리하고 러닝맨을 봤는데. 아니, 투비 형이야. 난 노래 진짜 좋아. 가사가 진짜. 자, 이거는 문장 순서인데 문장 순서는 선생님 맞춰놨어. 자, 힘내자. 자, 성공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자, 뭐를 할 필요가 있대요? 이해할 필요가 있대. 뭐를? 중대한 차이점을. 바이탈은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자, 뭐와 뭐 사이에 자기 표시 잘해야 돼. Between A and BG. 네. 자, 그 안에 비교형이 뭐예요? A가 뭐예요? Believing and believing 이거지. 자, 그 다음에 believing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서 이거 뭐 생각된 거예요? 접속사 대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각된 거예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야. 차이점을. 자, 뭐가 보세요? 너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와 너가 쉽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 사이에. 그죠? 자, 밑에 내용을 보면 이제 더 자세하게 알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면, 자, 나 앞으로 잘 될 거야, 나 시험 100점 맞을 거야 라고 성공할,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아요. 좋은 거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니까. 근데 쉽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는 나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을 거야, 이거는 다른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성공하려면. 이해됐어요? 그럼 다른 말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뭘까요? 자,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거야.
그러나 쉽게 성공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뭘 해야지 성공한다는 거야? 노력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이 진리니까 이거 잘 봐줘야 되겠지. 그지? 이런 거 빈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B 볼게요. 네. 자, put another way. 자, 여기서 put이 자, 이런 수거가 있어. 이거 한번 봤는데, 이거. 우리 많이 봤는데. Put it simply 하면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라는 뜻이 있어. 자, 이때 그 put이 말하다라는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저렇게 저거 뭐야. 그, 연결어로 쓰일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됐을까? 다른 방식으로 말해보면 이런 거지. 그치? 이거는 저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해보면, 자, 그것은 차이다. Between A and B. 자, 뭐하고 사이에요? Being a realistic optimist. 자, 현실적인 optimist이 뭐죠? 낙관주의. 그래,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과, 자, 뭐가 되는 것? 그래,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와 같은 거다, 이거죠.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는 뭐야? 그래, 성공할 거라는 낙관적인 건 갖는 건데, 현실적인 건 뭐야? 내가 노력해야 성공하지, 이거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야.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건 똑같죠? 근데 비현실적인 건 뭐야? 열심히 안 해도 성공할 거야. 대박 날 거야.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해됐죠? 요 단어들 대꾸되는 거 다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설명해 주지.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는 접속사 대 뭐라고 믿는데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 그죠? 자, but also. 그러나 또한 그들은 대디아로 믿는 거죠? 자, 그들이 뭐 해야 된다고? 성공해요. 자, make 무슨 동사? 목적어 뭐? 동사? 성공이 어떻게 되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성공은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는 거야? 아니요. 성공이 뭐하도록?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자, 이거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문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성공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표현. 알겠죠? 성공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성공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부연 설명에서 대시로 자, 그 성공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자, 이게 수를지 R이 없으면 뭐가 되고? 도 알겠죠? 자, 뭘 통해서야?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뭐와 같은? 신중한 뭐? 계획 그리고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는 것 그제? 그런 것과 같은 한마디로 뭐야? 노력하는 거잖아. 됐죠? 자, 10번. 자, 그들은 recognize the need. 그들은 그 필요성을 인식한대요.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지. 자, 얘가 가리키는 거 누군지 잘 봐줘야 되겠지, 내용상. 자, 그 필요성을 인식한대. 뭐에 대한 필요성? 진지한 생각을 하는 것. 자, 뭐에? 의, 주, 동의죠. deal with 같은 뜻이 뭐죠? deal with? 뭐를 다루다, 대처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이 뭐를 obstacle, 장애물, 장애물이라는 게 뭐야? 힘든 점, 곤란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려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열심히 한다는 거야. 자, 이러한 준비는 단지 그들의 뭐를 자신감. 네, 자신감을 올려준대. 어디에서? 그들의 능력에서. 자, 어떤 능력이에요? Get things done. PP. 이때 get의 뜻이 뭘까? 시키다. 그래, 왜? 오형식이죠? 네. 오형식에서 get은 사역의 의미죠. 그죠? 자, 어떤 일이 끝내지게 하는, 완성이 되게 하는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준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9월 13일 때 뭐 하라고 했어요? 계획을 세우라고 했죠, 계획. 계획은 당연히 흐트러지게 돼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추석 전까지는 어떻게 공부하고, 추석 끝나면 어떻게 공부할지, 오늘 가서 세워보세요. 알겠지? 여기 계획을 세우라잖아, 진지한 거.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준비 잘하는 애들이지. 자, 이제 마지막 봅시다.
A. 자, 온디하다 해도 뭐야? 다른 말로. 맞지? 아, 같은 말로. 에이. 자, 선생님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니죠. 자, 선생님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자, in other 같은 말로 다른 말로 이게 다시 말해서 뭐. 아,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해서 자 이거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해서 자 이거 적어놔 이거 선생님이 적어 나올 수 있어 연결어 헷갈리는 거니까 자 이거 위에 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Put simply 위에 이 아니 위에 적어놨죠 이거 위에 아 put another way 그래 put another way 이거 뭐예요? 이거 another way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다른 말로 해서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서는 한마디로 뭐야? 즉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됐어? 네. 자 근데 저 온디아가 핸들은 뭐예요? 자 직역해봐. 아가 핸드 손 손이잖아 손 다른 손으로 뭐예요? 한편 네, 반면에라고 한편 반면에 오케이? 네 자 우리 선생님도 그랬어 신기하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얘랑 헷갈렸어요 얘랑 뜻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얘는 뭐야? 다른 말로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이거고 얘는 다른 손인 거 뭐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역점의 관계라고 역점 알지? 자 이거랑 똑같은 뜻으로 나왔으니까 연결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신경 쓰세요. 네. 됐지? 자 그러면 반면에 누구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뭐예요? 성공하고 싶은데 노력을 안 하는 애들은 자 대디아라고 믿는데 접속사 자 얘네도 성공이 일어날 거라고는 믿죠? 누구한테? 그들에게 어쨌든 낙관주의니까 성공할 거야. 자 근데 또 뭐라고 믿어요? 접속사죠? 네. 자, 우주가 그들에게 reward 보상을 줄 거라고. 자, 뭐에 대해서?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자, 또는 또 대디아라고 믿으면 되죠? 자, 어떻게 하든 somehow 그들은 be transformed 변형 될 거라고. 언제? 밤새. 그래, 밤새. 하룻밤 사이에. 자, 뭐로? The kind of person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자 여기도 관계대명사 앞에 모았어요 for 자 어떤 사람이야 근데 장애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다시 따져봅시다 관계대명사 앞에 for는 나중에는 암기라도 해야 되지만 이 for는 어디로 갈 수도 있어? 뒤로 요로 갈 수도 있고 자 여기 for를 왜 썼는지 아까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봐봐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다 뭘 쓰면 돼? 더 person을 쓰면 되죠 장애물은 그 사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 뭘 써야 돼 여기다? for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야 말이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여기 뭘 쓴 거예요? for 오케이? 네. 자, 고생했어요. 이거.